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는 많은 나라들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싸우던 시기였습니다. 그 중에서도 특히 용맹하고 전략적인 장수로 유명한 항우가 있었습니다. 그의 이야기는 파부 친주라는 고사성으로 남아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. 기원전 3세기경 항우는 적국을 공격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. 그들의 여정은 매우 험난했으며 강을 건너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. 강을 건넌 후 항우는 매우 결단력 있는 명령을 내렸습니다. 그는 군사들에게 모든 소틀 부수고 배를 가라앉히라고 지시했습니다. 소틀 부숴버리면 더 이상 밥을 지울 수 없고 배를 가라앉히면 돌아갈 길이 없어지게 됩니다. 항우는 이를 통해 군사들에게 후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승리 아니면 죽음이라는 각오를 다지게 했습니다. 군사들은 처음에는 놀라고 당황했지만 항우의 굳은 결의와 용기에 감동을 받았습니다. 이제 우리는 승리하거나 죽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라는 항우의 외침에 따라 그들은 필사적으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. 결과적으로 군사들은 하나로 뭉쳐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. 파부 친주는 결단력과 용기, 뒤로 물러날 수 없도록 결단을 내리고 끝까지 싸우는 것과 필사적 생의 정신, 목숨을 걸고 싸우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각오, 바로 이 역사적인 사건에서 유래된 고사성어입니다. 이 고사성어는 현대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. 때로는 우리도 삶에서 퇴로를 차단하고 앞만 보고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. 그럴 때마다 파부 침주를 떠올리며 용기를 내고 결단력 있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. 파부 침주는 항우의 용기와 결단력을 상징하는 고사성어로 어려운 상황에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자세를 강조합니다. 이는 현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며 때로는 과감하게 모든 퇴로를 차단하고 앞만 보고 나아가야 할 때가 있음을 상기시킵니다. 이 이야기는 용기와 결단력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을 보여주며 우리에게도 그러한 정신을 본받아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줍니다.